안녕하세요, 와우이타입니다. 자녀분들이 만약에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허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이게 참 힘든 문제인데, 결정하기 참 힘든 문제죠. 우리 와우이타 구독자분들 중에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해요. 구독자분들이 다양한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거의 한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자녀의 어떤 진로 문제, 뭐 대학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시기이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참 운명의 장난 같은 건데, 보통은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면 이 예체능 분야는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면 자녀분들도 음악을 좋아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할 확률도 은근히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 가정에서 이 문제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다 음악을 좋아하시고 나름 이제 기타도 잘 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자녀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어쨌든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자녀가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허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을 하겠다는 애는 없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겠다는 애는 없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다만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더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참 허락하기도 그렇고 허락하지 않기도 그렇고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걸 뭐 허락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혹은 뭐 이게 부모님 입장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음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젊은이들 혹은 청년분들의 입장이라고 해도, 해라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 특유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거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 상사들로부터 갑질받는 거, 이걸 각오해야 돼요. 이게 그 분야의 특유의 어려움이에요. 혹은 뭐 자영업이다,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망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그 분야의 어려움이에요. 내가 또뭐 예를 들어 선생님을 한다, 교육자가 되겠다 그러면 개념 없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실랑이 하고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그 분야의 특유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는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다만 모든 분야는 그 분야의 특유의 어려움이 있으니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악에는 어떤 특유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음악에는 참 불행하게도 돈을 못 번다는 특유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상식적인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노래를 만들거나 어떤 연주를 했다고 쳐요. 자, 그거에 관심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돈 버는 대로 연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통의 많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무슨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나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큰 무대에서 공연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뭐냐면 한 해에도 우리나라 그 대학의 실용음악과에서 배출되는 음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만 명씩 되거든요. 보통 한 학교에 막 200명, 300명씩 돼요. 매년 그렇게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다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공연하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처음에는 TV에 나오는 가수들 보고, 와, 나도 가수가 돼야겠다. 혹은 훌륭한 작곡가가 돼야겠다. 엄청난 뮤지션이 돼야겠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음악과 뭐 간접적으로 영향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가르치는 뭐 티칭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음악 쪽에 무슨 뭐 다른 살짝 어긋나 있는 빗나가 있는 부분 중에 뭐 어떤 뭐 무대 연출을 한다든지 뭐뭘 한다든지 뭐 스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겠죠. 아니면 아예 뭐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물론 많으실 테고. 어쨌든 음악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음악에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각오하겠다. 나는 그런 것들을 각오하면서라도 이걸 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고 했을 때는 후회로 인생이 후회로 좀 얼룩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인생에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경로는요. 그 일이 뭐 돈을 못 버는 일이라든지 혹은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래서 후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 후회를 하게 되냐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이거 안 했을 텐데 이런 경로를 통해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분야는 다그 분야 특유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안 했을 텐데, 아, 내가 이거 왜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특유의 어려운 점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각오하고 그걸 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은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 후회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음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삶이 나는 괜찮다. 나는 저런 삶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뭐 음악에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거고요. 야, 저런 삶을 산다고? 나는 그럼 안 할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 어떤 분야에 뭐 일을 해보고 싶다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런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혹은 이런 예체능 이런 쪽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용도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기 싫어서 나 음악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일하기 싫어서 아, 나 음악 한번 해볼까? 아, 나 웹툰 한번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체능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또 이게.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싫어서 그 일을 회피하는 어떤 핑곗거리로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 예체능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통장에 100억이 있어?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 그러면 안 해. 내가 왜 이런 걸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내가 정말 그 분야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의 지금 현재의 삶에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회피하는 용도로 그걸 선택하는 건지 내 마음을 잘 모르겠거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통장에 지금 100억이 있다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그걸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통장에 100억이 있으니까, 그럼 나, 아유, 내가 굳이 그런 거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냥 회피하는 용도로 내가 그걸 잠깐 생각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음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내걸 인정해주지 않고 뭐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뭐돈벌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음악을 했을 때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없이 그냥 수동적인 사람들, 뭐 어떤 밴드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 나는 그냥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음악을 하려는 사람들, 단지 그냥 누가 나한테 연주 좀 맡겨주고 뭐 시켜주고 그럼 난 시키는 거 잘할 텐데, 그냥 그런 정도의 마인드 가지고는 글쎄요,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분야에 어떠한 삶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셔도 됩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각 분야는 그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 요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과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진짜 내가 그 일을 원하고 있느냐? 진짜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그걸 이제 알아보는 척도인 거죠. 그리고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만한 내 음악이지만 이 음악을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 만한 어떤 것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컨텐츠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게 기획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수단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런 게 있느냐. 네, 그런 걸좀 점검해 보신다면 내가 음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할지 말지 혹은 자녀가 음악을 하는데 허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라도 뭐 자녀의 진로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의 진로, 이 음악적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나 혹은 그런 가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